무탑대리 134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했어보세요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이걸 못 깨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깝네요. 깨줍시다. 댁 뭡니까? 셰인, 리, 엘리시아, 샤오, 니아. 그리고 친구는 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플스는 공격 플스예요. 고고싱. 카르마 패치되고 그게요. 패치되면 좀 다른가? 140층은? 달라진 거 있나? 자, 일단 혈강이 쓰고, 그 다음 패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쿨증. 그래서 일단 카르마부터 아마 먼저 잡을 겁니다. 카르마 좀 평타로, 나이스 평타로 좀 많이 때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자, 그리고 에이스를 좀 빠르게 잡아야 되고요. 오, 됐어. 오, 설계 오졌고요. 좋아요. 자, 메가 다이버 쓰고요. 여기서 셰인 스킬 써줍니다. 맞은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있나? 자, 여기서 쿨증. 좋아요. 설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포만 이제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쿨증 여기 이 단위기를 쓸 텐데, 여기, 아, 일단 셰인한테 가네. 이거면 이제 어쩔 수 없긴 한데. 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운이 조금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조금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그렇지. 다행입니다. 저격자세를 웬만하면 먼저 취하게 돼있어요. 버프 스킬이기 때문에 먼저 취하는게 일단 일반적입니다. 자, 이거 여포한테 갈려나 모르겠네. 일단 가봅시다. 그렇지. 근데 데미지가 어허, 나이스. 좋구요. 자, 괜히 설계 잘 됐죠. 자, 그 다음 패드 쓰고 넘어갑니다. 선 스킬 작업까지 하고 다음 판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가면 1라운드는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시아 각성기도 적재적소에 좀 써줘야 되고 해서 조금 좀 고난이도 층이긴 해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층이에요. 자, 셰인 평타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좀 데미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아. 상대 스킬 이거, 야, 선 스킬 작업 됐나 이거? 됐나 안됐나 모르겠네. 금방 그걸 까먹어버리네. 자, 스킬. 어허, 다행입니다. 저격자세 원래 보통 저격자세를 취하게 돼있어요. 자, 2라운드부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패도 쓰고요. 다시 쿨증 2개. 자, 카르마를 조금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야, 그 다음 뭐 써야 돼? 쿨증 써야 되죠? 쿨증. 그치. 평소 두번 설계처럼 됐네. 좋습니다. 에이스 잡아야 돼요 이제. 자, 에이스 잡을 시간 왔습니다. 그렇지. 야하, 좋아요. 에이스 잡아 줍니다. 오케이, 좋구요. 이게 이제 여포한테 가면 굉장히 쉬운데. 와하, 여포한테. 야, 이거 오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설계 나왔어요 이거. 3라운드 껌이야. 나왔어 이거. 끝났어 이거 이제. 자, 패도 갈겨주고요. 상대 스킬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좋아요. 이분 뭐 1100회? 아이고, 한 판이면 됩니다. 저는 한 번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셰인 각성 스킬 쓰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 근데 여기 선 스킬 작업을 하고 나가고 싶긴 한데요. 자, 일단은 조금 보겠습니다. 상대 스킬이 지금 셰인 같은 경우는 스킬 쿨타임이 36초죠. 외우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오케이, 귀신배기. 자, 좀 버티면서 평타로 최대한 조금 가능할지. 또동 한 번 더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요. 야, 좋아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쿨증 쓰고 또 상대 첫번째 스킬은 어차피 저격자세라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버프 스킬 먼저기 때문에 저격자세에 취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쓰고, 그 다음에 배도 11건 써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불안할 땐 이제 또 엘리샤 각성기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져요. 확실히 아까보단 좋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문제긴 한데, 카르마한테 일단은 뒷줄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뒷줄 빼고 들어갔네. 에이스, 야, 에이스 안 들어갔다. 위험합니다. 에이스 안 들어가서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써주고요. 바로 변신할게요, 이거. 어차피 이거 원샷 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뭐, 투샷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 1도. 자. 한번 막았어요. 한번 막았는데. 거의 슈팅 게임이거든요. 자, 쿨 중. 당하지 마시고, 쿨 중 다시 첫번째,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설계하면 됩니다. 다시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설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쿨타임이. 에이스 잡고, 여기서 추가 타 에이스한테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스킬이 문제야. 다음 스킬이, 상대 다음 스킬 문제인데, 상대 다음 스킬. 저격 자세, 야, 가능하다. 깼다. 가능하다, 이거 할 수 있다. 자, 별빛 낙함. 자, 그리고 배도 쓰고. 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풍한시. 뭐, 상관없어요. 뭐, 지 혼자 잘 돼서 뭐합니까? 여포 잡읍시다, 일단. 자, 그리고 쿨 좀 또 있습니다. 자, 아직 깨는 분위로 갑니다. 이분 뭐, 1100번 했는데 못 깼는데요. 전 단 한 번에, 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자, 변신하면 뭐합니까? 바로 잡아주고. 좋아요. 자,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강리로 이제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합니다. 힘 없다고 예, 뭐 울지 마시고요. 깰 수 있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깹니다, 무조건. 자, 10초 남았어요. 어? 자,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하면 못 깨요. 당하면 못 깨. 조용해. 당하면 못 깬다. 이거 쓰고. 물이 바로, 친구 소환 바로 딱 커지고. 친구 소환. 저기 잠깐, 뭐야, 아니지. 깜짝 놀랬잖아, 지금. 그렇지. 하고, 친구 바로 딱 소환 바로 딱 한번 해주고. 자, 바로 패도 한번. 친구 바로 딱, 또동 하고. 자, 깜짝 놀랬죠? 자, 신마 항공 뚝 한번, 뚝 써주고, 바로 패도. 자, 귀신배기. 얘는 관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이분 지금 굉장히, 주인분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지금. 1100번 도전해서 못 깼는데, 무빙을 한 번만에 깼단 말이야. 이거 지금 뭐 손에, 어? 이야, 이거를, 무빙이가,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무탑의 신이니까요, 여러분들. 예, 바로 깹니다. 육성보주, 아스드, 광석, 수고했습니다.